우리 다 같이 아까 회계 기도하면서, 우리 지금 미국 동시예배 하고 있는데, 회계 기도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미국, 우리 지교회, 예수생명교회 미국 지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 뭘 하시냐면, 즉 이제는 미국 그 우리 계신 어떤 그 오렌지 카운티, 뭐 LA 카운티 요 정도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라스베가스까지 넓혀서 기도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기도할 때 이러거든요. LA 카운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르니노 카운티, 라스베가스, 사우선 캘리포니아, 노선 캘리포니아, 뭐 워싱턴 DC, 그 다음에 백악관, 화이트 하우스, 그 다음에 뭐 보스턴, 그죠? 그 다음에 또 뉴욕 이렇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요번에 사건 났었던 어디였죠? 요번에 총격 사고 나서 다섯 명 죽은 거. 텍사스. 그러면서, 그리고 전 지역, 미국 전 지역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들은 성에 불러 태워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예수 이름 명언을 하거든요. 한국에서 기도할 때도 하고, 우리 미국 예배할 때도 항상 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먼저 그거를 치라고.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마귀를 내쫓았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귀 쫓는 그 권능을 준 것은 제자들한테만 준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한테도 주신 거죠. 그렇죠? 이 성경은 제자들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 주신 것이죠. 주의 기도를 Lord's Prayer,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내쫓고 전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또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을 했는데 계속해서 박해를 해대니까 다메섹에 가던 길에 박해를 하러 다메섹에 가던 길에 일부러 예수님이 사도 바울 그죠? 그때는 사울이죠. 만나 이게 하늘에서 얘기를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근데 강한 빛을 만납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그래서 주님 하고 엎드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로서 사도로 그죠? 사도로 사도 바울을 뽑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져보고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지만 영안으로 또는 입신에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지옥을 봤던 것처럼 또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본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우리는 태어나진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복음 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고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주의를 하게 만드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은사를 쓰는 사람들을 탄압할 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는 권능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만 줬지 우리들한테 준건 아니라고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기도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거니까. 그죠?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죠? 우리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주의 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는 예수님의 그때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제자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한테도 얘기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요. 성령의 은사는 필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수며 성령의 은사를 쓰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를 받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갖게 된다는 건 뭐예요?
아홉 가지 성령 열매 있는데 그거를 갖게 되는 거는 우리가 sanctification,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절제력도 있으셨고 사랑도 있으셨고 화평하셨었고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예수님이 있으셨었죠. 우리는 지금 몇 가지는 있는 사람 있고 아직 몇 가지는 없는 사람 있고 또는 몇 가지는 있는데 몇 가지는 없고 지금 과정에 우리가 있는데 오늘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예수인 나도 공경을 해야 진짜 니네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아까 배목사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5장 또 앞에 부분 하시면서 이랬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것이다. 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한다는 건 나 예수를 미워하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또는 주의정들을 포함해서 크리스천들이 성령님을 모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사심이 없다 그랬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사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령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을 이용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때 이제 뭐 필리핀이 됐던 어느 나라가 됐던 유럽이 됐던 이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실 텐데요.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탄압이 옵니다. 탄압이 오는 건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쫙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탄압이 있었는데 그거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왜? 이미 이 세상은 흑암이죠. 흑암의 빛을 비추니까 예수님의 빛을 성령의 빛을 비추니까 흑암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막 욕을 하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바울을 막 쫓아다니죠. 어떤 그 마귀 들린 사람이 막 쫓아다닙니다. 마귀의 힘을 빌려서 일하는 그 무당이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종이야 알아봅니다. 마귀의 종이 오히려 알아봅니다. 참종을.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너는 눈이나 멀어라 하면서 저주하면서 눈 멀게 하는 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라스베가스도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2015년도에 저한테 방언과 방언 통역 받으신 그 학생분들을 데리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가서 인형 있죠. 빨갛고 노랗고 뭐 빅버드 노란 인형, 빨간 거 뭐 엘모 인형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거 뭐 마리오서부터 막 여러 가지 인형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갬블하러 왔잖아. 라스베가스에 갬블하러 왔잖아. 도박하러 왔는데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막 모형 같은 거 하면서 Jesus loves you, loves me, this I know 이러면서 이것도 노래도 하고 현수막에다가 Jesus, 뭐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확성기를 대고 뭘 했냐면 Come back to Jesus Christ! 이랬어요. You are so important. You are so precious. Come back to Jesus Christ!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막 쇼핑몰 앞에, 호텔 앞에 쪽쪽쪽쪽 지나가는데 어떤 키 큰 흑인분 여자가 옛날에 뭐 옛날인지 현재인지 모델을 했는지 춤을 췄는지 되게 키가 커요. 좀 말랐고 그 여자가 Come back to Jesus Christ! You are so precious! 딱 이랬다? 바로 앞에서 그거 듣자마자 왁칵 하고 우는 거예요. 이러는 거 있죠, 앞에서. 시편을 보면 거룩한 소리가 나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의 입안에서 이 거룩한 소리가 나온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가 내뱉는 소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목소리입니다. 단지 성령님이 우리의 인간의 목소리를 쓰시는 것 뿐입니다. Come back to Jesus Christ! You are so important! You are so precious! 했더니 하고 남자친구 옆에서 울더라고요. 그 키 큰 흑인 여자분이. 그래서 딱 보니까 저 여자는 굉장히 어둡고 뭐 마약이 중독이었는지 아니면 뭐 이상하게 몸을 팔았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냥 그 눈물에 그게 그냥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콱 치시더라고요. 그 여자를 성령께서 그 여자 흑인분을 콱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울어요. 그냥 앞에서 그 세 마디만 딱 들었는데 지나가면서 보통
그런 거 하면 벌금을 매길 수 있거든요. 그죠? 거리에 전도하는 것도 요즘에 조심하게 해야죠, 미국이. 어디는 벌금 낸다 그래서. 그래서 벌금 뭐 내면 내지 하고 그냥 했어요. 근데 이게 인형 갖고 하니까, 노래하면서 하니까, 거기는 문화거리잖아요. 라스베가스는 도박을 하러 오기도 하지만 아트도 많잖아요. 그죠? 쇼도 하고, 뭐,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막 사진도 찍고 그러죠. 커다란 인형 옷 같은 거 입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의 문화로 봐주더라고요. 그냥 문화 선교단으로 봐주면서, 경찰들이 이렇게 쭉 보고 가더니, 그냥 이렇게 우리 벌금 안 매기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추운 데서 계속 하고 있는데, 겨울에 갔었어요, 우리가. 추운 데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저기서 미국 남자 몇 명이, 젊은 친구들이 현수막을 딱 들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처럼 막 이런 확성기로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뭐, Believe in Jesus,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를 딱 영어로 썼어요, 현수막에. 그리고 추운데 딱서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 뭐야? 이러면서. 왜냐면 거기는 다 갬블이잖아. 무슨 호텔, 막 끝내주는 호텔들이 쭉 있잖아요. 다 갬블하러 오고,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잃어갖고 에이씨 이러고 있고, 또막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고 이러는데 어떻게 돼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은데 예수를 믿어라, 뭐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런 게막 현수막 써있지. 우리만 이런 거 계속 하지 이러니까 우리가 더 돋보이는 거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는 별로. 그리고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가는데,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헌금통을 가져가래요. 다른 팀하고 이제 갔었던, 다른 팀하고 라스베가스에 간 적도 있고, 또 다른 팀하고 또제 제자들하고 간 적도 있는데, 또 다른 팀하고 갔었을 때는 주님이 헌금통을 가져가래요. 아, 거기서 무슨 이거 들어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헌금까지 낼까? 근데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헌금통을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흑인 남자가 약간 옷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국말로 날라리라 그러죠. 이렇게 약간 갱처럼, 깡패처럼 이렇게 까만 가죽에다 이렇게 그렇게 보여. 걸음도 막 이렇게 걸어. 마치 래퍼처럼 막 이렇게 걷는데, 그러면서 100불을 탁 넣고 가는 거야. 우리가 막 이렇게 공연도 했거든, 퍼펫쇼. 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싫어, 뭐 영어로. 나도 싫어. 너는 왜 싫어? 하면서, 뭐 예수님 믿는 사람 말로만 믿지 뭐 서로 사랑 나누고 저저저 막 교회가 싫어. 그러면서 나도 싫어. 그런데 그래도 그들은 성화되어지는 뭐 과정이니까 우리가 용서해줘야 돼. 다 똑같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막 이걸 영어로 이제 막 인형극도 하고 그러니까 막 아저씨들이 막 웃는 거야. 할아버지들이 맞는 소리 하니까, 크리스천들이 나와서 그 교회가 타락했어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그 흑인이, 세상에, 젊은 친구가 와서 헌금을 딱 100불 넣고, 어떤 항공 아줌마는 갬블하러 왔다가 40불을 또탁 넣고, 그리고 몇백 불이 됐어요. 이게 거리의 예배죠. 거리의 예배.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셨죠.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셨단 말이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것을 꼭 화려하게 크게 져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딱딱딱딱 돼서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가 모여서 또 커다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주님이 성령 불세례를 주시지요. 그죠? 지금 우리는, 아까도 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내 가치관과 내 스탠다드에, 내 기준에 묶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 쓰십니다. 우리 아까 사모님, 이렇게 클로즈에 딱 정리하셔가지고, 기도방을 좀 해야지. 아무래도 좀, 그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잖아요. 물론, 좋죠. 근데 딱 만들어놨을 때 고양이가 와갖고 오줌을 싸놨다 그랬죠. 물론 그것도 기도방이지만, 기도는 운전할 때 해도 되고, 쇼핑하면서 해도 되고, 마트에 물건 사러 가는데 사람들이 와르르 있죠? 주여, 저 사람들 죽기 전에 예수님이 꺼에게 했어. 천국 가게 없었어. 저들 666 짐승표 안 받게 없었어. 그거를 주님이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기도까지도. 24시간 사실은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잘 때도 저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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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면서 좀 입신하다가